동생을 먼저 받을까요? 언니를 먼저 받을까요? 저부터 봐주세요. 먼저 받을까요? 자, 우리 언니는 쉽게 말하면 올해 마지막에 사땡사땡이야. 나는 쉽게 말하면 사사. 이 양띠들 마흔넷이 올해 진짜 지금 말하자면 마지막에 이별이라고 빠빠야고 하면 된다. 아, 그, 네. 엄청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39부터 보통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죠? 정말이요. 39부터 있잖아. 39부터 쉽게 아홉, 만, 만, 하나, 만, 둘, 만, 세, 만, 네. 이 시부랄까, 6년을 사람을 죽이겠어, 이 양띠들이, 이 만, 넷이. 지금 39에 눈 수술을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서, 제가, 그니까, 아예 밖에도 못 나오고, 모든 일도 그만두고, 그죠? 남자는 뭐 아예 뭐 알할 것도 없고, 그니까 다 끊겨왔어. 그죠? 다. 본인이 아홉에 완전 있잖아. 내리막을 완전 타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리막으로 인해서 있잖아.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데가 괜찮겠지가 아니고, 진짜 완전, 아, 이거는 정말로 죽음이다. 네. 정말, 그러니까 진짜 말하자면, 진짜 산송장이라고. 네.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답답하셨대. 근데 우리 언니는, 김씨 언니는, 언니야는, 자체가, 네. 이런 말 할까, 우리 저 사장님 오빠야 혼나셔야 되나, 아까지. 그래서 이런 치울게,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부도 안 돼. 됩니까? 안 됩니다. 머리가 근데 또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은 무식 단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영악한 사람이 알고는 아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영악한 사람이야. 네. 영악한 쪽에 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자체가 내가 머리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고 내가 그러고 성향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게 아부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살면 좀 우리 언니 네. 좀 안 힘드나? 좀 조금 내려놓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저는 진짜 많이 내려놓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많이 버리기도 버렸고 진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도 있잖아 우리 본인은 뭔가 네. 자존심이 세서 네. 많이 내려놨다고 하는데 네. 우리 언니는 안 건들면 진짜 천사거든. 네. 근데 건들면 미친 지라고 해야 되나 미친 발악을 한단다. 네, 네, 네. 그 사람 한번 딱 물면 네. 안 넣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중재를 해야 본인이 살아갈 수 있던데. 네. 근데 아니,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그걸 참으려니까 병이 나죠. 그 병이 나도 어쩔 수 없다. 인간 세상이 네. 그래요. 우라병하고 뭐 공황도 오고 다 공황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다가 본 자체가 또 성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은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도 있잖아. 딱 내가 정해져 있는 사람만 만난 사람이에요. 네. 이 무당집에도 웬만하고 잘 안 오는 성향이거든요. 네. 옵니까? 네. 잘 안 올 것 같아. 안 오죠. 안 오죠. 네. 안 오는 성향이에요. 네.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돼갖고 천사라는 집에 인연이 돼서 오시니까 네. 내가 감사해야 되나 고맙다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그 정도 강하니까 멘탈이 나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다. 네. 사람하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조금 친하게 지내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네, 잘 안 돼요. 성격이 잘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나중에 내가 혼자 외롭다. 네. 외로워. 하늘 안에 지금 내밖에 없단 말이야. 이 동생이 있어도. 외로워요. 네. 내가 정말 친한 측근도 없고 네. 내가 정말 내의 하소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본인은 진짜 이 무당 앞이지만 네. 무당 앞에서 진짜 어지간한 얘기를 본인은 안 하는 그 정도 자존심이 있대요. 네.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 네. 그래야 살아가는데 편하다. 네. 우리 언니. 네.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아프고, 일로 인해서도 아프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땡사땡 했잖아요. 사방팔방이 올해 다 막히는 곡이에요. 그 네. 올해를 잘 견디고, 잘 뭔가를 이겨내야 내년에 새로운 시발점과 내년에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이 힘든 거를 조금 좀더 이겨내세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언니는 내가 손으로 뭐 하는 거, 누구 가리키는 거, 말로 하는 거, 사자 소리, 전문직 같은 거, 다니는 거, 움직이는 거, 만드는 거, 손으로 하는 거, 하려는 거, 직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네일아트 합니다. 인터넷 아, 샵을 운영하고 언제 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제가 볼땐잘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은데. 잘,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았죠. 그죠? 잘안 네. 되죠. 내가 그래서 아까 중에 자존심 내리라 소리 네. 먹고 네. 이거 좀 안 돼. 해라고. 비비야 돼. 열심히 내려놓고 하고 있어. 왜냐면 이거 있잖아. 비비야 돼요. 이거 안 비비면 엄마야 돼. 이거 터져야 돼. 이 네. 터져야 돼. 말안 틀면 잘안 네. 와. 머리 저 어제 이거 찐다 눈썹했어요. 눈썹 뭐 이런 손톱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뭐라 해야 되노? 좀 말도 예쁘게 잘해야 되고 좀 아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는 이게 아부가 안 돼서 한개 팔고도 두개못 판다. 네. 전 장사치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거 내일한테 맙니까? 저 여기서 지금은 좀 계획 중이긴 한데요. 이제 네일 아트의 범위긴 하긴 한데, 발, 뭐, 패디 같은 거. 패디, 그러니까 발, 문제성 발 있죠. 네네. 네, 발톱이나, 네. 내성 발톱이나 이런 이제 문제 있는 쪽으로 네. 좀 배워서 그냥 갈까 하고요. 그쪽이 조금 상대가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네.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어서, 네, 그쪽으로 조금 팔까 해요. 이쪽도 좀 가시고 또 네. 그러고 네일아트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기복이 네. 심하잖아요. 여름에는 잘 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톱을 하면서 네. 다른 것도 뭔가를 좀 하나 같이 하세요. 같이요? 뭐 문신을 한다든가, 네. 속눈썹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걸 같이 겸밀을 해야 이게 유지가 돼요, 되는, 언니. 지금 완전 비수기일 건데. 지금 완전 미숙이죠. 네. 그죠? 무슨 동에서 하세요? 중국 동요. 어디서? 중국 동료? 네. 네, 갈게요. 여보세요? 내 손톱 잘안 오는데 해야 되겠는데. 아, 중국 동에서 하십니까? 네. 우리 집에 있드나, 잘, 저기 좀잘 때는 있다. 근데 안 온다. 내가, 뭐 해갖고. 근데 이게 우리 조금 이걸 하면서 발톱도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네. 눈, 이것도 하든지 이걸 좀 같이 해야 뭔가가 되거든요. 발톱 해갖고는 우리 너무 힘들다. 아, 속눈썹은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안 보여서 못하겠고요. 솔직히 있는 진짜 안 보여서 이제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그럼 그거 천천히라도 하면 되는데, 안개 끼고. 아니면 왁싱? 왁싱도 제가 배웠거든요. 왁싱 하세요. 그럴까요? 왁싱. 왁싱을 하세요, 왁싱, 그러면. 네. 이게, 요새는 이게 한개 갖고 이 네일은 안 네, 돼요. 그렇긴 해요. 그렇거든요. 이 네. 동네 3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내이 동네 다 아는데. 어디쯤이에요? 거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지? 중국역 있는 아, 데여서, 그러니까 모르는갑다. 네. 내가 이 근처, 이 근처는 아니에요. 이 근처는 내가 다 알거든. 중국은 네. 내가 갈 일이 잘 없으니까. 네. 아, 그쪽에서 3년 하셨구나. 그래서 올해 본인 자체는 지금 너무 힘들고 올해는 진짜 죽으라 죽으라 겨우 넘어가신 거예요. 네. 보니까 뭐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잘 풀리나? 내년부터는 조금 풀려 이제. 노력한 근데 만큼은 노력만 하는데 이거 좀 해야 돼. 이거 잘 하도록. 아부를 하세요, 나. 네. 아부를 하세요. 네, 언니 하세요. 네, 언니가 안 되잖아. 그거 뭐 하나 더 해달라 해야 되잖아. 본인은 아, 언니 안 해도 돼요 이러잖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원래 좀 집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네. 근데 아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교사나 뭐 목사나 아니면 뭐 그런 쪽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뭐든 하여튼간 뭐 그런 길은 힘들죠. 그거는 아유 그거는 죽음말이다. 본인의 죽음말이니까 죽으나 하고 그럼 죽은 직접 안 하잖아. 근데 왜 우리 언니는 시키노?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내가 말이 있어요. 네. 장사를 하면 교회 가고 네. 와서 이 피를 빌고 가라고. 네. 내가 그 소리 합니다. 우리 언니들한테 네. 언니야 저기 먹고 교회는 영업 쪽으로 가서 빌고 대놓고 빌어야 되는 집. 근데 본인은 이런 추성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언니. 네. 그래서 이름이 이쪽이구나. 교회 쪽이라서 이사 특이하 됐다.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은 그쪽보다는 이 교회보다는 우리는 이런 쪽이 더 잘 맞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내만 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냥 손님 오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비는 거는 본인은 부자가 되려면 이거를 해야 됩니다. 4닭이 3이잖아. 칠성이잖아. 무슨 교회고 아니다 이거. 본인은 돈을 많이 벌려면요. 그 교회도 교회지만 교회보다는 본인은 이런 데 오셔갖고 뭔가를 하셔야 내 손님이 끊기지 않고 뭔가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혼은요? 결혼을 내가 볼 때는 짝이 없다. 네. 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결혼하고 싶습니까? 저 반반입니다. 그죠? 네. 근데 했으면 벌써 했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근데 짝이 없어요. 제가 아까 딱 오자마자 결혼했냐고 바로 물어봤잖아. 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 서른아홉부터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에 사람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늪장은 아닌 거죠? 그냥 결혼할 사람 아니고 애인 같은 거. 근데 내가 아까 딱 그래서 생일 딱 발음을 했을 때 아까 결혼하셨어요 물어봤잖아. 왜냐면 짝이 없거든. 없구나. 근데.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없지만 네. 내가 좋은 사람을 두는 건 내 팔자지만 네. 내가 볼 땐 짝이 없어서 네. 결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언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가끔? 저처럼 아예 이렇게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인만 있는 분이고 솥단지를 안 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반이지만 우리 언니는 아직까지 내가 내 사는 게 그냥 아직 편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를 맞춘다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지? 네.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애인이 들어와도 잘 결정을 해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죠? 네. 애인이라도 있으면 뭐. 내년에 근데 사람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네. 근데 어디 나와야 사람이 들어오지. 내가 아는 말이 있다. 맨날 집 구석에 있으면 뭐해. 내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나가야 사람이 오죠. 그렇죠. 네. 내가 안 나갔는데 무슨 사람이 어떻게 오노.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모임도 나가고 소개도 받고 나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 뭔가가 들어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생은 야 사면 초가다. 이분은 그냥 정말 딱 산송장도 아니고 그냥 콧구멍 두 개에 딱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삼재인데 완전히 이렇게 악삼재에 완전 재수없게 걸렸다. 완전히 삼재인데 내가 죽어서 있잖아. 밑바닥을 칠 때까지 올라와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3년은 거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힘들겠는데. 지 고집도 세고, 지 주관도 있고, 지가 갑질 누구 하는 것도 못 보고,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이 사람은, 성향이.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잖아, 이 동생은. 그죠? 누나가 뭔가를 말을 해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만 하나부터 아팠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만 하나의 성주란 운 시작. 이, 님의 배신, 님의 기인, 43. 지금 올해 완전히 악 3제 들어왔으니까 이별이 아닌 아픔, 죽음이 있다고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그 자가 아닙니까? 모르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그전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니 너 이런 때문에 힘들지 않니 하고 하면 뭐 세상에 뭐뭐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뭐뭐뭐 이거 못 견디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 근데 진짜 힘드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너 악삼재라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완전 악삼재예요. 근데 이미 뭐 내년까지 진짜 악삼재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도 이런 분들은 삼재를 꼭 풀어줘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이분이 만에시 딱 되잖아. 네. 그럼 내년에는 토끼띠란 말이에요. 네. 토끼랑 원숭이는 원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원수라. 네. 그러면 지금 만 하나부터 이 사람은 인간의 배신, 사람의 배신으로 힘들었거든요. 네. 진짜 내년에는 진짜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 만큼 힘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어디 가서라도 이분은 삼재 풀을 동생분은 꼭 교회에 뭐 아, 할아버지 나발이고 지랄이 필요 없단다. 이 사람 진짜 무조건 해줘야 된다 네. 해서 해드려야 되고, 이 사람은 다니는 일, 머리 쓰는 거, 말로 하는 직업, 손재 줄 해야 된다. 무슨 일 하세요, 동생아? 지금 안전 그 이렇게 건 뭐라 그러지? 건축 안전 요즘 한 안전 기사? 안전 그거를 안전기사, 그런 게 네. 뭐지? 교육, 뭐, 이렇게, 뭐, 건축을 해갖고. 건축 지을 때 안전 점검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다니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건 또잘 맞네. 근데 사고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 동지딸, 이달에요. 11월과 12월에 사고수 몸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응? 그렇게 해야 동생은 괜찮고, 동생은 너무 힘들다. 많이, 겉은 이불로 강하게 하지만 내가 볼때 완전 악삼재입니다. 죽으라는 삼재다. 내가 이래 되면 잘못하면 몸으로 확 친다. 내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확 치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또뭐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재 때까지는 그냥 좀 가만히 가만히 계시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콧구멍만 두개 있어갖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일 저질러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나는 말이죠. 삼재 때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맞아요. 하는 일 하면서 가만히 하는 일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이나 자기 건강이나 조금 더 챙기라고 하세요. 챙기라고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네 3대 때 이렇게 이래 악센대 때 해갖고 또 망하려고 그러는, 아까도 남자분 못 봤나, 만일고 뭣도 모르고 뜨게 해갖고 지금 다 내리맞았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악삼재라서 안 되시는 거예요. 두분 사시는 거예요, 같이 동생이랑? 아니요, 저는 혼자 있고 이 친구는 이제 그 평택에 거기에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있고. 조금 하여튼 11월과 12월 사고수 몸수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 좋거든요.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안 됐어요?